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입니다.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와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30년 동안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초기 교회에는 권능이 나타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16일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들은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감람원, 예루살렘 다락방, 아겔다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가, 데오빌로, 사도들,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를 비롯한 약 120명, 바사바, 마띠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책으로 신약 27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와 연결하여 사도행전 기록을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또한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로 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셋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넷째, 내 증인이 되라. 다섯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나오며 사무엘의 20년 사역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는 재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는 아쉽게도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열흘 정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나라의 지붕 위 옥상 또는 맨 위층의 방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휴식 공간, 모임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여 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 세대가 탄생하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 선출에 앞서 구약의 기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구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중추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 선출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선택은 먼저 공동체 전체가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선택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손꼽아 기다린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구약 성경 이사야와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옛 언약을 주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던 때라 파장이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와 권면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초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은 첫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넷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초소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첫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